밥 먹었어요? 밥 아까 오늘 팬사인회 하고 와가지고 팬사인회 전에 먹었습니다. 맥도날드 콘스프. 예? 맥날 콘스프 맛있어요. 추운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아요. 오빠, say hi to 인도네시아. Hi, 인도네시아. 오늘은 팬사인회 끝나고 뭐가 없어서 이번 주가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려고요. 아, 지금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팬사인회 끝나서 친구들, friend랑 밥 먹으러 가요. 뭐 먹냐고요? 뭘 먹어요? 여기, 요거, 곱창. 소곱창 먹으러 갈 거예요. 멜로디 어디 있어? 멜로디를 뭐라 그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도, 먹어요. 사와디캅. 소몇 마리 먹을 예정인가요? 그걸 몇 마리 먹는지 세면서 먹어요? 눈 건조해요. 제가 그 쓰던 것만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렌즈도 진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옛날에 나온 모델을 쓰고 있어서 조금 건조한가 봐요. 요즘 뭐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많이 나와요? 들은 적 있어요? 많이 나와요? 아, 진짜? 그 오늘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그 B2B 그러니까 유튜브에 B2B MR 제거 영상을 보면은 그게 거기에 이제 MR이 제거돼서 팬분들 응원 목소리도 되게 섬세하게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응원법 검사할 거니까
얼마나 잘했나, 열심히 했나, 검사할 거예요. 3위는 화요일 날 집에 옵니다. 오늘도 형 얼굴 보고 삽니다. 고맙다, 친구야.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이라서 해외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 다막한 멜론빵? 아, 교회 갔다 왔어요? 아멘. 퀘스트. 아, 저희 그 부장님이 자고 있다. 아, 부장님이 잠든 후에 이번에는 그 쌤이 잠든 후에로 특별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 아, 이번에 정말 레전드를 찍지 않을까. 진짜 저희도 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이번에. 자.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너무 좋아요. 노래 좋죠? 미국엔 언제 와요? 미국 너무 가고 싶다. 누나도 있어가지고 누나가 맨날 오라 그러는데 못 가고 있어요. 뉴욕 가고 싶어요, 뉴욕. 맨해튼. 맨해튼. 오늘 셔츠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이게 또 2018년에 유행했던 코듀루이. 제가 골덴이라고 했다가 스타일리스트 누나한테 혼났어요. 코듀루이라고 하라고. 코듀루이. Can you please say hi? Hi. 아, 삿포로. 삿포로 너무 가고 싶다. 겨울엔 삿포로인데. 누나가 미국에 살아요? 네,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맨해튼에 있습니다. 맨해튼. You guys know 맨해튼? 대대천사. 저 12월에 일본 가는데 지역 어디 갈까요? 근데 진짜로 겨울에는 삿포로가 최고라고 들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겨울에 가면 정말 아름답다고.
삿포로 많이 추천해 주시던데. 오사카 노 미와 가나시 이로야네. 아, 오늘 팬사인회에도 일본 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일본 정말.